안녕하세요. 서부 무업자 여러분, 금주의 레데리 온라인 소식 전해드립니다. 먼저 전문 직업 XP 보너스 소식입니다. 이번 주엔 모든 직업 보조 활동에서 40% 추가 캐릭터 경험치와 직업 경험치를 얻을 수 있습니다. 아직 직업 만렙을 달성하지 못한 유저분들은 이번 주에 보너스 경험치를 받을 수 있으니 좀 더 수월하게 랭크를 올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다음은 추가 의상 소식입니다. 찰스턴 정장 모자, 리브스 정장 모자, 코어 티셔츠가 영구적으로 추가되었고요. 기간 한정이었던 모닝테일 코트, 어웡 코트, 에버하트 코트, 털 가죽 장갑, 우드랜드 장갑이 기간 한정으로 다시 입고되었으니 필요하신 분들은 구매하시면 되겠습니다. 다음은 변경된 주간 수집품 소식입니다. 이번 주엔 초콜릿 데이지, 황색 금 다이아몬드 반지, 성배 2 타로카드로 변경되었으며 다 모을 시 연인 수집품 세트를 완성시킬 수 있습니다. 다음은 추가 보너스와 혜택 소식입니다. 이번 주엔 밀주업자 부지가 25% 할인된 금액으로 이용할 수 있고요. 위치를 변경할 때도 25% 할인된 금액으로 이용할 수 있고요. 금괴 5개 할인된 금액으로 현상금 사냥꾼 자격증과 정육점 테이블, 수집가의 가방을 구매할 수 있다고 합니다. 또 캠프에서 스튜 냄비와 무기 보관함이 30% 할인을 하고 있네요. 또한 플레이스테이션 플러스 회원은 밀주 사업장에서 사용 가능한 무료 밑술 다시 채우기 3개와 무료 상인 제보급 3개를 얻을 수 있고요. 소셜클럽과 트위치 프라임을 연동하신 회원에겐 빌어먹을 수집가의 가방과 윤기나는 증류기의 업그레이드를 무료로 얻을 수 있다고 합니다. 이상으로 금주의 소식이었고요. 요즘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밖에 나가기가 무섭네요. 손발 깨끗이 씻고 마스크 꼭 착용하시기 바랍니다. 조만간 오늘의 도전 모음집 영상을 올릴 예정입니다. 이것 때문에 다른 편집을 못하고 있네요. 영상 소스만 100개가 넘어가 버렸어요. 아무튼 그럼 전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. 그럼 안녕!